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멸종한 줄 알았던 생물 하나가 다시 발견됐다. 네, 언제나 이런 소식은 신나죠. 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강아지다라는 소식인데요. 신기하죠? 야생에도 개가 있다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진돗개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집 강아지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물론 시골의 자부종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늑대처럼 생긴 거, 그죠? 이런. 예. 이제 이런 개가 새로 발견된 게 아니라 다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1970년대 이후로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호주 북쪽에서 이제 뉴기니라는 섬이 있잖아요. 파푸아뉴기니라고 해서, 그죠? 근데 거기에 독특한 울음소리를 지닌 야생개가 다시 발견됐다. 그래서 늑대의 하울링 같은 소리랑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훨씬 음색이 풍부하고 듣기 좋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하는 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쵸? 하울링을 하는데, 조금 그, 늑대처럼 그렇죠? 그렇게 길고 높은 소리가 아니라 좀 짧고 조금 두껍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색인 것 같고요. 얼핏 보면 시바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하는 개는요, 그 호주의 야생개인 딩고와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딩고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원주민이 대립권 개가 야생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뉴기니와 호주는 빙하기 때 해수위가 낮아지면서 육지로 그래서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뉴기니와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딩고와 이 노래하는 개가 서로 왕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딩고랑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노래하는 개는 야생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원 같은 데서 보호받으면서 한 8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근친교배로 불어나서 200에서 30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슷하겠죠, 그죠? 다양성은 풍부하지 않겠죠? 이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집 강아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우수의 찬눈. 잘생겼다, 그죠? 귀엽네요. 예. 그래서 뉴기니의 고원지대에서 수수께끼 야생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그리고 또 아주 영리해서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 본격 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고원 야생개를 찍은 사진이 단두 장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 고원 야생개가 지금 다시 발견된 개가 진짜 야생개인지 아니면은 마을에 살다가 탈출한 개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후속 탐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야생개 3마리로부터 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유전자 분석 결과, 고원 야생개가 노래하는 개의 야생 원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딩고하고 노래하는 개는 참 유전적으로 가깝죠? 그런데 지금 사육하는 노래하는 개하고 지금 이거 포획된 뉴기니아 싱잉독 노래하는 개가 야생 이 고원 개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이고 원종이고 그리고 자연산이고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품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멸종된 줄 알았던 노래하는 개가 사실은 멸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거 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가까운 게 품종이 뭐냐면 고원 야생개나 이런 노래하는 개랑 그죠? 이런 거또 가까운 건 뭐냐면 차우차우, 아키타, 시바, 그죠? 차이니즈 샤페. 이게 다 뭡니까? 어떤 개들입니까? 다 동아시아에 있는 개들이잖아요. 일본, 중국에 있는 개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진돗개하고도 아마 유전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아주 가까운 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건너갔다는 걸알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뉴기니로 건너간 그러한 개라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새로운 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멸종된 줄 알았던 개가 다시 발견됐다고 하는 신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여유가 되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